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 장중에 코스피의 움직임이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게 일종 차트입니다. 네. 잘 보시면 장 초반에 갑자기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한 10시 반 이후에 갑자기 수치가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쭉 옆으로 횡보하다가 장 마감을 앞두고 오후 들어서 다시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보합권 혼조. 지금 현재 예상지수는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네. 자, 보면 하락했던 요인. 이거는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그 처음에 미국장 끝나고 나서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협상이 부결됐다. 네. 이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 시간의 선물로 미국도 한 0.3% 4% 정도 빠지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같이 빠졌어요. 네. 근데 이때 여기에서 올라갔던 요인은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나는 정말 확실하게 중국과 협상을 할 거다. 타결을 볼 거다. 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하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3,25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하겠다. 단 전제 조건이 있죠. 시진핑과 만남을 가진 이후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5월 달에 5월 10일 날 이후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는 이거 6월 G20 정상회담 앞두고 미중 정상회담이 불확실해졌다. 없어졌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은 좀 문제가 좀 있었죠. 네. 그러자마자 트럼프가 만남을 갖는다. 그다음에 기필코 타결을 하겠다. 이런 식의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네. 올라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승폭을 확대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강 인민은행 총재가 또 이게 오늘 내일부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가 일본에서 열려요. 여기에서 문우신하고 이강 총재하고 만나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강 인민은행 총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남은 가질 것 같은데 이게 타결이 그렇게 뭐 이런 식의 조금 한 발 물러서요. 그러면서 상승은 못하죠. 여전히 네. 무역 분쟁에 관련된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나올 내용들이 네. 여전히 발목을 잡고 그래서 시장 자체의 방향성은 없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계속 올라갔어요. 그쵸. 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주식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시장은 방향성을 잃은 상태이고 그 결과는 종목 장세를 펼쳐져 버렸어요. 그쵸. 그리고 이냐망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이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네. 금리 인하하면 지수가 상승할까요? 과연? 그건 모르죠. 네.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지난 12월 말 그다음에 5월 중후반 정도에 시장에 영향을 줬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였어요. 네. 그러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을 경우 이거를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냐 그것 때문에 올라갈 거냐 아니면 얼마나 시장이 안 좋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지금 현재 경제가 상당히 좋은데 어제 22 통화정책회의 결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22 통화정책회의 결과 자체도 그 드라기 총재가 그 연설 도중에 금리 인하도 생각하고 있다. 그쵸.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나쁘면 필요하다면 경제가 나빠지면 근데 오히려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죠. 그쵸. 금리를 안 하겠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파월 연준의장 발언도 똑같아요. 이게 필요하다면 통화 정책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근데 경제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높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어제부터 갑자기 골드만삭스라든지 일부 투자은행 임원진들 그다음에 뭐 도이치뱅크라든지 일부 투자은행들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레포트를 나오기 시작해요. 뭐냐면 그동안 JP모건이나 이런 데서는 올해 금리 인하 두 번 할 거다.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CME의 패드와치를 통해서 보면 두 번 이상의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시장에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언제 시장이 연준의 금리 정책을 맞춘 적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근데 실질적으로 시청자분들도 그 CME의 패드와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잘 봐야 돼요. 그게 그 확률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옵션 시장의 수치를 가지고 움직여요. 결국은 이게 당장 뭐 올해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시사한다고 하지만
시장의 경제가 만약에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는 그 고용보고서가 정말 잘 나온다라면 갑자기 이거 한 40, 50% 그냥 빠져버려요. 옵션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 확률이라는 거는 믿을 수가 없는 확률이고요. 이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겠지만 파월 연준장의 발언들을 잘 봐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게 금리 인하 이슈가 아니라 사실은 중국 상무부가 협상을 하겠다라는 발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었고요.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만남을 시사하는 발언들 이런 것들 때문에 무역 분쟁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이게 상승을 했었던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